안녕하세요. 저는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 김영대학교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공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의 구분별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기관인데요. 국가의 정신건강 정책을 바탕으로 또 정신질환자의 어떤 치료와 재활, 예방 같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제 달성군에 있는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좀 사업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이라던가 사례 관리 또 그리고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가족치료 등을 진행하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 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 영역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 개입이라던가 혹은 자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 같은 자살 예방 사업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이라던가 혹은 심리검사 그리고 정신건강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증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에 이제 개소가 돼서 이제 올해로 18년 차 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좀 여러 가지 상담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실제 지역 주민분들은 좀 어떠한 정신건강 문제를 주로 호소하시는지 또 그분들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함께하기 전에는 어떠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실제적으로 해왔는지를 제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처음엔 이런 사업들을 이해하는 것들도 조금 어렵고 또 향후에 또 우리 기관이 더 조금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센터장으로서 좀 어떠한 그런 가이드를 주고 어떠한 의견을 줘야 될지 제 역할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VR이다, AI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러한 최신 트렌드에 좀 맞춰 나가고자 이제 호몬 프로프트라고 하는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VR이나 AI,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기기들을 정신질환자 분들의 치료나 증상 관리,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올해 디지털 치료실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쌓아왔던 부분들이 확장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2년 전, 2022년도에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직접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구축하셔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이 정신 건강 영역의 어떤 관리라든가 서비스를 받도록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최초로 저희가 제공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구축하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이걸 지속해 나가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기관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뤄내어서 여러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구축을 했냐,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시는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특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러한 새로운 어떤 디지털 치료나 이런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이용해 왔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이런 VR이나 AR 같은 디지털 치료 기기들을 정신건강 영역에서 한번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서비스가 아산 재단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서 수상을 하여서 저희가 그런 어떤 공식 어떤 후원금을 통해서 또 이러한 더 다채로운 그런 기기들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다른 시에서도 연락이 오신 적도 있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을 물어보시고 팁을 알려달라라고 하지만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구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네, 저희의 경험들을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디지털 치료실이 이제 계속 한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아시고 다른 시도에 이런 관계자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한번 참관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이 치료실을 만들었는지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견학을 하고 싶다라고 이미 여러 번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실제로 치료실을 주 3일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시작한 지 한 달이 겨우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용하신 대상자들이 거의 40여 명 가까이 됩니다. 화수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이게 향후에 우리가 이걸 더 늘려야 될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수요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타구에서 또 어떻게 아시고 이용해 보고 싶다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서비스는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달성군 국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점차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시나 혹은 전국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게 되면 이 부분을 또 벤치마킹 하셔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들 도입하시고 활용하시지 않으실까 저희가 어떤 그런 견본이 잘 되지 않을까 모범 사례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템은 저희 센터의 부센터장님께서 아이템을 내셨습니다.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굉장히 에너지도 넘치시고 2024 트렌드 코리아 같은 그런 어떤 서적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VR, AI 이 이슈가 굉장히 트렌드에 따라가는 주제이고 이 주제를 우리가 빨리 이용을 해서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 하에 최초로 의견을 내주셨고 저희 다른 센터 직원분들도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주셔서 그런 결과까지도 저희가 이뤄낸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어떤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이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트렌드 코리아 이런 주제들 분석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고민들과 의논 끝에 우리가 좀 최신 트렌드를 좀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시면 스트레스 측정 이런 부분들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리고 또 간단한 상담 그리고 심리 검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토대로 좀 처방적인 개념이겠죠.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VR과 같은 불안을 조절하고 우울감을 좀 완화시키고 하는 접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매년 어떤 좀 새로운 시도와 그리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같이 발맞춰 갈 만한 서비스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이제 와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리고 세대별로 각자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뭔가 사회 문화적인 어떤 맥락이라던가 가치관들도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뭔가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어려웠던 사회 현상을 겪었던 세대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IMF 같은 경제적 위기를 겪었던 세대들도 있고 또 오히려 현재의 어떤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본인들은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보상들은 자꾸만 줄어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대 간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의 차이들은 우리가 조금은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저도 실제로 진료를 보면서 다양한 이런 세대의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저랑 같은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공감도 좀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잘 풀려나가지만 아무래도 저와 너무나도 다른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공감을 해드리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도 아, 선생님은 과연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되물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간극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차이를 이미 달라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이미 규정 지어버리고 이해를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어쨌든 이해하고 좀 그 간극을 좀 좁혀나가고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성군 지역에서는 정말 어떤 도시화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원하실 때 주댁에 호소하시는 증상도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그런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어떤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조금 해결하고 접근해 나가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족 내 갈등이나 대인관계 갈등들이 많이 생기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진료를 할 때 혹은 마주했을 때 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좀 소통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지 항상 좀 고민하게 되고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성군이야말로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정신건강 상담 영역에 종사하시는 실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건강 어떤 사례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실무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유일하게 이러한 정신건강 영역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그리고 우리 기관의 부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실무자분들께 있어서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저희 디지털 치료시는 달성 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사례회의 기반의 이런 실무자 교육은 달성군 지역과 상관없이 이런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우수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충분히 이 디지털 치료실과 관련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 기관에서 자력으로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디지털 치료실을 운영하려면 기기도 구매를 해야 되고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그 외 여타 기반 시설들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저희 기관의 어떤 예산만으로는 이걸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볼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외부 기관에 직접 공모에 프로포절까지 하고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해서 정말
심한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이런 외부 기관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 디지털 치료실을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하고 이걸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하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시 차원에서나 군 차원에서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정신건강 영역에 이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준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지속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디지털 치료실을 이용하신 분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를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두근거림이나 불안 같은 증상이 있으셨고 또 뭔가 사람들을 마주할 때 좀 불안이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사회 불안이 있으셨던 대상자셨는데 저희 디지털 치료실을 이용하여서 VR,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명상이라던가 편안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이런 불안을 조절하고 이러한 훈련들을 하시는 경험들을 하셨고 이를 통해서 불안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그전엔 하지 못했던 깊은 속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셨던 그런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저희 디지털 치료를 이용함으로써 불안도 경감되고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본인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면서 아 이게 우리가 힘들면 상담을 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상담이라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아 내 속 얘기를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흥미롭고 편안하게 이런 정신건강 영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게이트이자 관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느꼈던 케이스라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실은 우리 센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또 만들어내고 진행하고 또 달성군 지역 국민들에게 좋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센터장님을 비롯한 많은 거의 20여 명 이상의 센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애써주시고 위기사항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발벗고 뛰쳐나가시고 정말 많이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었는지 몰랐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기관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고 이런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더 좋은 정신건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톡톡 튀고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굉장히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지만 이런 우리 기관들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지원과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달성군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많은 달성군민분들께서 저희 기관으로 내소하셔서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고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다른 지역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군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또 그 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힘든 시기를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행복이나 즐거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마음적으로 지치고 소진되었을 때는 이것을 너무 혼자서 견디려고 하시기보다는 달성군의 달성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지켜드리고자 저희 센터가 항상 있으니까요. 늘 가벼운 마음으로 필요하실 때 꼭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